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몸을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선 들어보는 체험장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행대행가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열쇠를 마지막으로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를 위해 배관을 청소 중입니다. 배관 청소를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설치 작업 중에 냉장고 설치 기사님들도 도착하셨습니다. 이날 기사님들 모두 정말 고생해주셨어요. 네, 다 끝나신 거죠? 네, 말씀. 보시면 냉동 냉장이에요. 네. 냉동 냉장을 이용해 주시고, 네. 저도 지금 살짝 상 한번 뺐는데. 아. 아 조심하세요. 아이고 클러시 브랜드. 아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네네네. 자주 이긴데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끼시면 되시고. 네. 에어컨은 배관 청소를 하고 실외기와 실내기를 설치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짜 고생하셨는데 얼굴 하나 찌푸리시지도 않고. 온도는 이렇게 내리시면 18도. 요거 절전 모드 켜시고 제품 설명까지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끝까지 완료하면 에어컨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이 아까웠는데 진짜 조금 짬이 나서요. 하려고 합니다. 2시 반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사에는 짜장면이 진리죠.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뜨죠. 이번엔 사내 아이들 방에 침대가 들어올 수 있고요. 가구 설치해 주신 기사님들도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즈음이고요. 며칠 후면 제가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약간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찾아서 오다가 외곽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지금부터 다니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는 알파룸이라는 곳이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한 곳입니다. 자, 공간은 3호의 공간입니다. 들어갈게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나서 몇 년 동안 거주했던 이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오랜 시간 거주를 하던 저희 가족은
경기도 평택으로 이사를 하는 중입니다. 목적지에 모든 짐이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사다리차로 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던 2호가 질문을 하네요.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 어? 저는 그냥 웃지요. 목공소에 취직한 줄 알았다. 못질만 4시간째 하고 있는 다니엘. 이로는 그가 못질을 하던 말던 카메라에만 관심이 있다. 설명서를 봐도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애를 먹는 모양이다. 과연 그는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서랍이다. 5개의 서랍 중 3번째 서랍을 성공했고 결국에 마지막 서랍까지 완성했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왔으니 주변에 뭐가 있나 봐야겠죠?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물향기 수목원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가족들이 산책하기 좋게 꾸며져 있군요. 안녕하세요.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이곳 물향기 수목원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 산림 전시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렇게 실내에서도 잣나무의 향기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몸을 충분히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실내시설의 폐쇄 및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라 관람이 어렵습니다. 야, 이런데? 야, 여기 뭐야? 야외에 있는 미로원은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갈래요. 길 못 찾았어? 이 녀석들 덕분에 같은 길을 몇 바퀴나 돌아야 했던 것은 비밀로 하려고요. 이번에는 평택항 홍보관에 와봤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 전국에서 자동차 물동량이 가장 많은 평택항에 위치한 평택항 홍보관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평택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평택 시민이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약 1200여 평의 대지 규모에 3층으로 지어진 평택항 홍보관은 제1, 2 전시관, 카페, 시네마홀, 체험학습실, 전망대, 투자상담실 등으로 꾸며져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크루즈를 타고 중국에서 평택으로 많이 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 평택항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1인 유튜버는 카메라 챙기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물선 들어보는 체험장도 있네요.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싸 루에고! 안녕!